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 큰 손이 있죠. 최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를 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종목 50개를 추가해서 투자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희광호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제 미리 정해둔 종목군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7월 NPS KR250이라는 지수를 개발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존의 코스피 200에다가 추가로 코스피 50 종목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50 종목의 선정 작업이 지난해 말 끝났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에만 고여있던 국민연금의 투자액이 다른 50 종목에도 흘러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코스피 200의 투자액은 줄어들고 50 종목의 투자액은 늘어납니다. 이는 위탁 투자에는 반영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에만 반영됩니다. 그렇군요. 이 어떤 종목들인지도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은 가능한데요. 연기금이 1월 한 달간 순매수한 상위 종목 100개 중에 코스피 200이 아닌 종목을 뽑아봤는데 총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와 바이오에 각각 4종목씩이 있었고 도시가스와 항공, 반도체주도 3종목씩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액으로 보면 삼천리와 제주항공, 진에어와 덴티움,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월간 순매수 상위 5종목이었습니다. 단 이들이 정말 국민연금이 선택한 종목인지는 몇 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